이제 오늘 이 조선일보의 강찬석의 예, 주필도 하시고 하셨죠. 예. 이제 나라 장례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 자신감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굳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계속해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길게 보면은 다 사이클을 그리는 거죠. 책노병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큰 제국도 여러분들 가다 보면은 결국은 정점을 지나고 나면 기우는 것이고, 뭐 일본이란 나라처럼 여러분들 정말 계속 나아갈 것 같았던 나라도 다 기울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하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한국의 앞날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나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의 어떤 순환과정 정도로 보는 거죠. 이제 옆에 뜨는 것이 지하철 5호선의 최종문화회관역 6번 출구 출입구 아마 조선일보사를 가는 데 사용하는 그런 출입구가 며칠 걸려도 아마 고장이 너무 작고 고장이 나면 빨리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이 강찬석 전주필은 고속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뭡니까. 몇 시간 만에 고쳐질 이런 분량이 며칠씩 가는 걸 보고 꼭 같은 경험을 아마 와신돈 d c 의 특파원이나 이런 걸 근무할 때 미국인들이 느꼈던 거가 똑같은 모양입니다. 와신돈 dc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뭐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칼럼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또 예, 1992년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올 때 그때 이제 일본에서 준비한 것이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본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예, 그런 이야기였지만 뭐 1992년도 정도 되면은 벌써 도시바 반도체가 많이 뭡니까 이렇게 후퇴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 징조가 예리하게 봐야 되는데 징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이 어느 날 짱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징후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일본 GDP가 국내총생산이 1990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 증가했는데 그 사이 이제 복지 지출이 300% 증가했다는 거. 일본의 생산 역량이 30%, 소득이 30%늘때 고령자 지출이 300% 늘어난 겁니다. 그대로 이제 한국이 맞이할 거지 않습니까? 노령화의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한분 메시지를 받았는데 예. 아마 그분이 제가 90년대 초반에 잠시 머물렀던 일본 나고야 대학을 방문한 그런 사진을 몇 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1991년 무렵인데 일본은 참 근대화를 아주 야무지게 했죠. 일본의 선대들이 정말 똑똑했고 시대 변화를 잘 읽어가지고 일본은 근대화를 진짜 야무지게 한 그런 나란 거죠. 일본의 정신도 다 개조가 된 겁니다. 그때 건대 시민으로, 현대 시민으로. 예. 그렇지만 나라가 기울지 않습니까? 나라가 기우니까. 이거 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일본이 9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부가 30% 정도 늘었는데 고령자의 고령연금, 건강보험지출까지 다 합쳐가지고 300% 늘어난 겁니다. 그럼 그 갭을 어떻게 메웠을 겁니까? 엄청난 국가부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렇게 된 거죠. 착하게 한국이 그 길로 갈 겁니다. 뭐,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게 때로는 참 고마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똑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가니까 조금만 똑똑하면 뭐 그대로 안갈수 있는 방법도 코아내내겠죠. 이제 오늘 강찬석, 고문 말씀의 마지막은 세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바뀐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잃는 나, 잊어버린 나라는 반드시 빼저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바뀐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한테 주는 질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쟁의 화약고를 끼고 사는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대통령 부인 문제라는게 말이 되는가? <laughs> 이제 막 그런 말을 떼는 정치 초보 여당 대표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사법 처리를 피하기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에 골만한 야당 대표를 쳐다볼 것도 없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는 대통령 책상이 명비를 따라 야된다그 말의 주인공 트루먼 대통령 정기는. 트루먼은 일생 동안 아래 사람에게 격노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부인 문제를 푸는 첫 걸음도 거기서부터다. 예.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하고 자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60대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게 격노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뭐 호르몬 분비 이런 것도 관계가 되겠지만 사람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예. 그러니까 뭐 집안 가족들에게도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그냥 다 두루두루 이해하는 편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경로를잘 하기는 잘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가장 이 정직한 것은 그 나라의 앞날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려면은. 가장 여름첫 번째는 출산율을 보면 됩니다. 출산율을 출산율을 보면은 출산율이 보면은 한 사회의 일종의 어 상장 지수하고 같은 겁니다. 출산율을 보게 되면 이 출산율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무슨 예. 무슨 수석 비서관을 하나 새로 만들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냥 쭉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앞날에 대해서. 이게 투표라고 봅니다, 저는 투표. 가장 정직한 투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리는 가장 정직한 투표가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그러니까 무슨 해 하더라도 이런다 무슨 대통령이 내각에다 뭘 만들고 하는 건다 뭡니까? 돈, 돈 쓰는 것이고, 이벤트인 것이고,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 노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아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뜨게 해야 될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역전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수십, 수십만, 수백만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선거인 겁니다. 정직한 선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더 하면은 긴 시야를 보게 되면은 문명이란 것은 결국은 절정을 지난 다음에 쇠퇴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어떤 나라는 좀덜 쇠퇴하는 것이고 뭐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는 미국은 권력 견제가 좀잘 되어 있고 워낙 역동적인 사회니까 계속 신기술을 여러분들 앞장서지만 대다수 나라서는 에 이게 저물게 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개 5%에서 8% 고도 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추억이 항상 있기 때문에 비교가 그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비가 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고 최근 자료를 보려면은 그냥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것처럼 정직한 게 없는 겁니다. 돈은 피보다 더 이런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투자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미국 주식시장에 여러분 집어넣은 투자금이 한국인들이 84억 불입니다. 2024년 7월 9일 얼마입니까 937억 불 투자한 겁니다. 10배 이상을 투자를 한 겁니다. 한국 정시를 떠난 겁니다. 이게 그냥, 그냥 선거 결과인 겁니다. 개인투자자 해외 주식 투자를 보면은 어떻게 이름들 한국의 국장을 포기하고 미국 주식 시장을 갈수 있냐 그거는 애국주의고 그냥 아주 솔직한 이야기가 이건 겁니다. 그냥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정직한 게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해외 주식 보관 추이가 2019년에 84억 불인데 2024년도에 1250억 불이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미국 주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하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금 여러분들 동향 보게 되면은 그 사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정직한 미래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문명이라는 것은 오르고 결국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 편안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축소되는 시대에서 이제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관리하고 또 대비하고 또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방어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니까, 이제 강찬석 전 조선일보 주필만 하더라도 좋았던 시절들에 다 살았으니까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내려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치인들이야 뭐 하는 신용을 내야 되니까 뭐 저출산 국, 극복 뭡니까 수석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다 뭡니까? 쇼라는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허승구 님께서 삼성 주식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제 판단을 해 보셔야 되죠. 메모리 반도체는 화랑이겠지만 삼성 내부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회 변화하고 뭐 그게 동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일어선 거는 운도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일을 억수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일을 진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죽도록 일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예.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도 일을 참 열심히 했을 건데 저는 젊은 날 이렇게 되돌아보면 진짜 죽도록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뭐 그런 게다 없어졌으니까. 지금 사람 보고 죽도록 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추가 적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오늘